모두가 웃음 가득한 행복 사업.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환경 기초시설 설치 운영, 토지 매수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업을 위한 비용은 어디서 모아질까요? 그건 바로 물 이용 부담금 제도인데요. 하류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손해를 받는 상류 주민들을 위해 내는 부담금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 지역 주민들은 공장을 짓는 것도 가축을 기르는 것도 제한하는 등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놓고 마을 회관도 짓고 농작물 재배시설도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깨끗한 식수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정책에 참여와 협조를 이끄는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인구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과 상수원 관리 정책에 적합하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시군과 마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끝나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제약사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지원사업은 다시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직접지원사업은 전기료와 의료비 등을 납부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등 가구를 지원합니다. 간접지원사업은 마을 농기계를 구입하고 소득작물재배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거나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우수사업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고요. 버섯재배사를 통해서 농가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도 오르고 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마을 안길이 정비되며 농업지원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는 등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합생활관에서 스포츠 댄스 등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 주민행정복지가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운 방과 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지관을 일월자를 만들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주들 용돈 줘서 좋고 또 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서 좋고 이 일자를 길게 우리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음 가득한 행복 사업. 깨끗한 물과 함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